어르신을 마이크를 제가 막 이렇게 찾아 헤맸어요. 강의를 해야 되니까 소리가 막 흩어지는 거야. 돈은 없고 어떻게든 이걸 해야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중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라도 해서 맞춰서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어제 그 시장을 찾아 헤맸어요. 헤매갖고 어르신한테 그래도 마음이 이상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어제 세네 시간을 계속 시장바닥에서 기다린 거예요, 만나려고.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뭐 이것저것 제가 이제 유튜브 상으로도 막 많이 알아봤어요. 마이크, 피 마이크도 알아보고 이렇게도 하는 방법 알아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내 수준에 내 형편에 가장 맞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저분이 나를 위해서 또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일을 또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가더라. 예, 그렇죠. 믿음이 갔다. 예, 믿음이 갔어요, 제가. 전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거죠. 믿음이 중요하시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식사도 같이 하자고 한 게, 저도 조금 이제 산에서 살아도, 아이고, 뭐 그래도 한 십몇 년은 계속 뭐 그냥 혼자서 전기 없이 살다가, 전기가 들어오니까 사람 욕심이 자꾸 생기네요.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욕심도 이런 욕심이야 뭐. 네. 근데 야, 저 금전적으로 먹고 사는 일은 해결돼야 될거 아닙니까? 의식주는. 의식주는, 그래, 제가 농사를 지으니까, 예. 농사를 지어야 돼. 쌀농사도 짓고 하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예. 수입원이 없어요. 어느 정도라도 있어야 되겠는데, 예. 보니까 없어요. 저할수 있는 방법이. 예. 해가지고 끓인 물이에요. 시원하게 한잔하십시오. 이거는 뭐 저는 다른 거 저는 음료수 이렇게 안 먹는 사람이니까 저도 아우 제가 저기 어디 막 가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전기세가 안 드는 걸로 선택한 게 저거예요. 70평생 사신 분이니까 아시겠지만 그 재물이라는 것도 쫓아가서 쫓는다 해서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그릇이 있고. 근데 볶은 거 사가지고 돈 벌기라고 한탕 벗기라고 볶은 거 사가지고 볶은 되면은 그만 인생을 조지를 수가 있지 않을까. 그 돈도 잘 쓰는 사람한테 머무르는 거겠죠, 뭐. 갑자기 그만 큰 돈이 들어와 버리면 못 받아들여가지고 사고가 납니다. 근데 이거 손님들은 이런 데 좀, 좀 문외한인데, 어찌 유튜브에 우리도 잘 못하는 출가를 했어도요, 일반인들보다 조금 모든 것을 좀 빨리 간 편입니다. 공사일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닥치니까 하는 거죠, 뭐. 어찌 합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덩치가 큰 것도 아니고 그 덩치에 힘이 많이 들고. 깡당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깡으로. 깡 아시죠? 깡. 일단은 저 길이 있었어요, 저. 왔을 때는 흙길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 해에 길이 새로 나더라고, 도로가. 제가 예지가 난 거는 제가 다 고쳐요. 예, 왜냐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저씨들 하실 때 제가 문제가 생기면 저도 확인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보는 편이에요. 편리한 것을 찾는 것은 내 인생에서 그건 없는 거예요. 뭐 고통스럽고 그렇지 않지요. 예,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힘내시고. 예, 웬만해가지고는 고장이 났을 땐 제가 이제 고쳐보는 거죠. 도저히 안될 때만 이제 해품이 하러 가죠. 이런 거는 뭐 고칠 수도 없는 게 고쳐놔도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선거통이 아직 움직여갖고 잘못됐다거나 하면은 외부에서 볼 수, 내부는 못 고친다 아닙니까? 내부는 손못 댄다 아닙니까? 같은 거 고장 나면 제가 다 고치죠.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혹시 거뭐 안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요 선이 잘못됐을 때만 선만 잡으면 되죠. 혹시 다른 걸 써놓고 예.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식으로 끓여야 되겠네요. 강의 저 대학에서 강의하듯이 네. 예 그렇게 하죠. 원래 뭐 초발심 작용문이라고. 팔만 대장경이나 그런 데 있는 그게 아니고. 그 경우는 아니고 이제 스님들이 처음에 출가한 사람들이 이제 익혀야 될 그런 어떤 그런 조심해야 될 규범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게 예. 각자 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성철 스님은 화두로 해갖고 한 방에 비행기 타고 가라 이런다면 어떤 사람은 고행이 하면서 기차로 가라는 거고 목적은 똑같아요. 그렇죠. 목표는 다 똑같은데 자기가 수행해온 자기 방식대로 그걸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버스 타고 가라 그러고 그렇지. 어떤 사람은 가다가 대전에 가서 좋은 데도 있으니까 놀다가 거기서 또 풍경도 구경하고 그리고 또 천천히 가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제 가리키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네. 목표는 같다. 이게 이제 신수하고 그 해능 스님의 도노돈수와 도노점수가 있는데 해능 스님은 그러니까 해능 스님하고 성철 스님 같아. 단박에 깨치고 나면은 그러니까 범락이 예. 제가 알기로는 저 달마 대사를 달마 대사 이제 초조로 비롯해서 육조 해능 대사까지 예, 예. 이어졌다 아닙니까? 범락이 예, 예, 예. 예. 그러다 우리나라에 이제 저 전파가 됐는데 육조 해능 대사께서 그 뒤로 이제 저 그 맥이 끊겼는가 보다. 제대로 뭐 말이 이제 육조까지 여섯 꽃잎이 피고 나면은 예. 이제 거기서 멈춘다 그랬어. 선에서 그 사람은 이제 글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단박에 알은 거지. 그러니까 선으로. 그렇지. 그 도리를 단박에 알아버린. 근데 그 예. 단박에 왜 알았냐? 그건 과거 전생에 자기들 수행하는 게 있었던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응답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가 그 한 소리에 깨쳐버린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도노돈수고 신수가지 도노점수는 딱가 천천히 딱가 나가면서 깨달음에 이른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거 차이인데. 싶다 하더라도 닦아야죠. 다시 또 말 그대로 더 닦아야 된다. 그 보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내가 만약에 여기로 왔는데 집을 다 지었어. 지으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꾸미고 가꾸고 또 무슨 일 있을 때 하듯이 우리 마음자리도 손을 박아 그렇죠. 단박에 깨쳤지만 깨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끊임없이 자기를 관찰하고 수행하고 살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고 보면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정답이 아닌 게 어디 있던가요? 고장은 안 났을 것 같긴 한데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닥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아답터 한번 꽂아보세요. 이거요? 예. 이거 아답터 어디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 예. 오방내외 아니지 신지는 삼한다 못다남 됐죠 이거는? 좀 약간 유선으로 해보자 이 말씀이지. 예, 이제 유선 이거는 이제 무선이잖아요. 네. 선이 연결된 거고. 바람이 훨씬 낫다. 신경 간자재부한테 뿌리고. 예, 훨씬 낫다. 예, 훨씬 낫죠. 네. 직직거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리 옷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설치해드려요. 소리. 이제 뭐 내 실은 내가 꽃은 이제 거의 만개해서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높은 데까지 오셔서 여기는 마이크를 예.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기기 값은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산수유. 그래서 감사해서 제가 여기 그 하동읍에 가다 보면은 짜장면 집 좀 잘하는 데가 한 곳이 있었고요. 모시고 가서 짜장면 하고. 하고 오려고요. 저도 오늘 아침부터 입맛도 없고 아마 봄 타나 봐요. 그래서 짜장면 먹으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가 잘 나오면요. 제가 이제 이번에 강의 같은 거라든지 혹시 우리 집에 손님들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영상을 찍더라도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